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입니다. 제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언약궤 시리즈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와 나누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이 말씀의 왕조라고 이제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그 히브리어 단어 집이라는 단어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영원한 집을 너에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먼저 그 꿈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 감사한 것은요, 다윗이 비록 자신의 열심이 이제 거절당한 거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다윗은 자신의 열심이 순종을 넘어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에서 연단 받으면서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순종이 자기의 열심을 넘어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거절당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16절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제 마음과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정말 주님께 묻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황홀했을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것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보다 먼저 들은 이들이 바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리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눈에는 그 다윗의 왕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나라가 멸망하고 그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포로에서 이제 갓 귀환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들 가운데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이 느껴졌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이는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정말로 황홀했을 거예요. 이 약속을 듣는데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겠다는 그 약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 이스라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는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덮고 계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다윗이 누렸던 그 황홀함이 동일하게 누려졌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와 약속 하나 하시죠. 이렇게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온 언약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좌절과 낙심으로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중국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데 그 중국 동역자들을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에 대해서 자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을 보고 자신에 대한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정말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것이 맞는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힘들다고 더 이상 어렵다고 그렇게 머물러 있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완전하게 한 몸이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사로잡히고 그가 중국 대륙 선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게도 믿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어졌어요. 이 약속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됐습니다. 목사를 가리켜 주의 종이라 하는데 정말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1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누가 세상에 영원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도 10년을 채 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영원한 왕위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을 굳건하게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요. 왜요? 이 약속을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이것이 굳건히 이루어질 것을 다시금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26절에서 27절이에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 이후의 자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이분에 대한 말씀이구나를 직감하게 돼요. 그게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어요.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정말로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이 누리고자 했던 그 영원한 복, 그 이 복을 영원히 누리려고 했던 영원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해요. 사실은 우리가 뉴스 기사만 봐도 아,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나라에서는 정말 입에도 차마 담을 수 없는 흉악범죄들이 대낮의 한복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활 수준은 높아졌으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함 속에 허덕이고 있고 외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고 정말 영적인 그 갈급함, 목마름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독인지도 모르고 그 독이 탄 그물을 수도 없이 마시고 또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 어떤 문제보다 우리 주님의 약속이 큽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가 그 복 자체이신 영원한 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눈을 크게 다쳐서 그때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눈이 실명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참 신기하게도 실명된다는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눈은 멀어도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는 원래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임지 문제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고 했는데 제가 적임자였어요. 직접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딱 맞는 상황이니까 얼른 이력서를 써라. 그래서 이력서를 쓰고 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면접을 볼 것 같이 얘기하던 교회에서 답이 없는 겁니다. 연락을 했더니 기다려달래요. 기다려달라.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만에 연락을 했는데 아, 죄송한데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 것 같다. 이유는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제게는 그 한 달이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없지? 누가 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했나? 예전에 내가 방황하던 때의 모습을 알고 누가 교회에 그렇게 일렀나? 진짜 별의별 생각이 하루 종일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불러주지? 왜 도대체 이유도 없이 소식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한 달을 보내는데 제가 정말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3초면 잘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한 달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어떤 정글 같은 곳에서 권총 한 자루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 싸움의 대상이 기관총이 달린 헬리콥터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탄 유리가 되어 있는 헬리콥터에 통과하지도 못하는 총을 이렇게 쏘면서 지금 정말 쩔쩔매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꿈에서 깼는데 이게 내 믿음이구나. 이 권총 한 자루, 헬리콥터를 대상으로 권총 가지고 싸우는 이게 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목회자로서 임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믿음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엄청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눈이 뜨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약속이 제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됐어요. 내 환경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라봐지니까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있어도 그것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신기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너무나 바라는 것은요, 이 복을 제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누린 이 복, 문제보다 주님이 더 커 보여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됐던 이 복을 정말로 제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간절한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돼요.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서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허무함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눈이 뜨이는 오늘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영원한 복,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붙들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다윗이 마주했던 그 황홀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도저히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나에게 장벽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믿어지게 하소서. 붙들어지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누렸던 그 황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약속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통과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붙들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 새벽 가운데,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이 붙들어져서 그 약속을 누리는 약속의 백성, 그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그 황홀함을, 다윗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오늘 말씀 27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주의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집이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눈이 뜨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영원한 복이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영원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 간절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친히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원한 왕위를 세우시겠다, 영원한 집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주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떨어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주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요. 주님,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주의 약속이 오늘 우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주님, 그 영원한 복,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십시오.